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더블이더스 수박대장입니다. 오늘은요,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이 버려진 폐 수조를 이용해서 우리 레오파드 게코들에게 거의 뭐, 거의 7성급 호텔을 갖다가 그냥 만들어주려고 합니다. 옛날에는 지나가다가 이런 버려진 수조들을 보면은 거의 다 바닥에 이제 물고기 바닥재가 깔려 있었거든요. 그만큼 이제 수조나 어항 하면은 99.9%가 이제 물고기였죠. 하지만 요즘, 바로 요즘에는 황토가 깔려있는 어항, 이 파충류 시장이 엄청나게 좀 많이 성장한 것 같아가지고 내심 괜히 좀 뿌듯한 느낌입니다. 안에를 보시면 미럼이 있네? 미럼들이 기어다니고 있고, 하얀 거 이거 보이시죠? 하얀 거 이게 이제 요산자국이거든. 이게 이걸 보니까 도마뱀이나 뭐 레오파드 게코나 비어디 드래곤이나 뭐 육지거북이, 아 육지거북이 이거 안 먹잖아 미럼. 아무튼 도마뱀을 키우셨던 것 같아요. 이름 모를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수조는 오늘부로 레오파드 게코들의 7성급 호텔이 될 예정입니다. 일단 깨끗하게 닦고 바닥도 좀 닦고 새롭게 한번 변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는 소독용 에탄올이고요. 이거 약국 가면은 누구나 다 쉽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요걸로 소독을 전체적으로 한번 싹 해주시는 겁니다. 요렇게 하면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우리 개코에게 안 좋을 수도 있는 뭐 여러 가지가 깔끔하게 제거가 될 수 있겠죠. 물 뿌려가지고 닦으면은 약간 물때가 남거든요. 근데 이렇게 알코올로 닦으면은 알코올이 증발하잖아요. 그래서 물때 같은 게 전혀 남지가 않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바닥재를 깔아줄 건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 알파파를 깔아주려고 합니다. 제가 약간 그 실험 정신이 투철하지 않습니까? 뭐 신문지도 써보고 샌드도 써보고 여러 가지로 다 써봤는데 이 건초를 레오파드 게코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고요. 사실은 이 건초 냄새 맡아보면은요 풀냄새가 나요. 이 풀냄새가 레오파드 게코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먹이 반응이 뭐 줄어들거나 여타 안 좋은 상황이 있다면은 바로 교체를 해줄 거지만 일단은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쫙 깔려 있으면은 그야말로 좀 멋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가지고 알파파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. 7성급 호텔이란 어그로에 어울릴만한 근사한 집을 선물해주겠습니다. 요 정도에다가 딱 풀로 약간 이렇게 덮어주면은 뭔가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더 나죠. 딱 요런 느낌으로. 자, 멋있죠? 투톤 유목을 갖다가 딱 넣어주시는 겁니다.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그 구도에 따라서 이게 좀 멋이 있기도 하고 멋이 없기도 하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섬세하면서 딱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딱 이렇게 넣으면은 멋이 없네요. 깔맞춤 딱 여기다가 딱 딱 이런 느낌으로 딱. 자,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습식 은신처, 탈피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나중에 뭐 알도 날 수 있는 바로 습식 은신처를 넣어주는 겁니다. 이 습식 은신처에 편하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도록 유목다리를 놔줄게요. 유목다리를 이렇게 딱 놔주면은 왔다갔다 하면서 건조하면은 들어가고 잘 때는 들어가고 배고프면은 밥 먹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? 자, 이렇게 버려진 수조를 이용해서 귀여운 레오파드 게코의 사육장을 만들어 봤습니다. 일단은 수조 사이즈 자체가 우리가 많이 쓰는 렉사육장에서 많이 쓰는 센스락 2호의 거의 2배 2자 크기가 되거든요. 이 정도면은 거의 호텔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이런 식으로 사육장을 꾸미실 분들에게 조언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 안에서 살게 될 이 레오파드 게코는 노멀이죠. 알비노가 아닌 일반적인 레오파드 게코입니다. 혹시라도 알비노 개체를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키우실 거면은 요런 등은 최대한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알비노는 빛에 민감하거든요. 물때가 있냐 여기 또. 기본적으로 레오파드 게코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픈형으로 사육하실 거면은
개체가 낮 시간 동안 빛을 피해 숨어 있을 수 있는 저런 은신처, 뭐 이런 거 저런 거 꼭 놔두시고, 습식 은신처도 오픈형이기 때문에 쉽게 말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습도를 확인해 주시고 예쁘게 잘 사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박대장입니다. 땡. 큐!